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올려드릴 거는 그 양쪽에 셔링이 있는 언밸런스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턴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고 패턴 혼자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봉제까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댓글에 제가 하나 보니까 여기 옆에 옆선에 연결하는 셔링분 연결하는 곳이 어디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기 전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드릴 게 지금 이 그 원피스에 옆주머니를 하셔야 되면 여기가 지금 이 양쪽 옆선이 앞판하고 뒷판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가 골선으로 제가 해서 올려드렸어요. 패턴 변형을. 근데 여기 주머니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골선으로 하시게 되면 주머니를 못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지금 샘플에는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머니 있게 제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주머니를 제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주머니를 하게 되면 주머니 위치가 이 그 셔링분 들어가는 그 위치에 주머니가 뚫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샘플에는 있고 그래서 여기 또 붙여서 변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나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안 하실 거면 지금 패턴 변형 올라간 것처럼 하는 방법은 양쪽이 똑같아요. 요거 하나 얘 앞판 거 셔링분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 자르고 앞판이에요. 얘가 지금 그 다음에 뒷판도 셔링분 긴 쪽 하나 잘라서 이 옆선을 여기를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길고 짧고 이만 틀리고 앞판하고 뒷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판에 이 옆선하고 뒷판에 옆선하고 여기가 붙은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2등분을 해서 여기를 셔링분을 벌려서 줬거든요. 전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옆에도 제가 셔링분을 따로 줬습니다. 셔링분 줄 때. 근데 지금 얘는 제가 주머니를 할 거라서 골선으로 안 할 거고 여기를 그냥 따로따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할게요. 자, 주머니를 안 하고 옆선을 골선으로 할 때는 제가 변형 패턴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주머니를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거의 차이는 옆선이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봉제도 틀리겠죠. 물론 그래서 골선을 붙여서 봉제를 하게 되면 얘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랑 앞판에 이 세로선이랑 뒷판의 세로선이랑 먼저 봉제를 하시고 여기를 붙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련공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D자로 봉제를 해요. 박다가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세로선 먼저 받고 이게 아니라 숙련공들은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요거를 잘라서 그냥 옆선 있게 해서 주머니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 디자인 정도 입으시면 그냥 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입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르는 선 지금 요 선이 밑단 2.5cm 들어온 선입니다. 여기 물론 이 선을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약간 안으로 넣으면 얘가 어차피 셔링이라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수직 라인보다 이 라인이 더 이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 라인 이렇게 자를 거고 자 옆선입니다. 이렇게 자 밑단 자르시고 반대쪽 옆선입니다. 이렇게 옆선 자르시고 암홀 자르시고 어깨 앞목 어깨 이렇게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 양쪽 이 주름은 앞판하고 뒷판하고 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가 조금 틀려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패턴 주문하신 분한 분한테 여기를 사실은 패턴을 주문하시면 제가 변형이 간단하면 해드려요. 또는 변형을 안 해드리면 변형하는 거를 모르실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가격은 조금 더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간단한 변형일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만 제가 패턴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요것도 여기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신 분 중에는 주문하신 분은 제가 변형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변형을 해서 위에서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도록 제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패턴 변형을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안쪽 들어간 선, 자, 요게 지금 앞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밑단이 앞뒤판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밑단 앞뒤판 쓰실 때 밑단은 조금 수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아몰, 어깨, 뒷목, 여기 아몰입니다. 자, 이게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여기 패턴이 제가 붙여졌잖아요. 여기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제가 이거를 붙여서 여기 다시 그려드린 거예요. 패턴이 편집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냥 하나인 줄 아실 것 같으세요. 뭐가 붙여져 있구나는 하시겠죠? 자, 밑단 이렇게 하시고 여기 역선하고 이렇게 해서 얘 자르시면 되시고 자, 여기 이렇게 여기도 2.5cm 들어간 선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오리지널로 다 잘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매는 뒤쪽에다 제가 그려놔서 얘를 카피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봉제를 안할 거라서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제가 카피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요렇게 라인 자르시면 되고 옆 라인 요거는 제가 앞판을 잘라야 되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고 잘라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자르는 것부터 제가 올려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거 자르는 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네, 보이시죠? 자, 뒷판입니다. 어깨. 자, 뒷목입니다. 밑에까지 먼저 다 자르겠습니다. 반대쪽 아몰. 요거 자르세요. 자, 안쪽 선 자르시고요. 자, 여기 앞판 뒷판 써놓으셔야 됩니다. 잘라놓으면 이제 없어져서 패널이 틀려집니다. 자, 앞뒷판 꼭 써놓으시고 옆선 표시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얘도 요거 자르시고
어떡하지? 잠시만요. 자, 여기 옆선 위에 제가 0.5cm, 자, 0.7cm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식화에는 0.7cm를 제가 올렸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올려졌거든요. 이게 그냥 하시면 여기가 좀 각이 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직선으로 하셔도 되고 곡선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를게요. 자, 쟤도 자르고 얘는 제가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자, 얘는 낼게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패턴에서 많이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뒷판이에요. 이런 모양이 지금 자르시면, 양쪽 옆 자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자를게요. 이게 그 옷이 길어서요, 앞 처진 분은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혹시 몰라서. 자, 우선 제가 그냥 바로 잘라낼게요. 자, 여기도 자, 0.7cm 올리겠습니다. 0.7 올리고 프론트. 자, 안쪽 선. 변형을 하면 근데 여기가 0.5에서 0.7 정도가 올라가요. 물론 커지는 양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그래서 변형을 한 거는 옆선 주머니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변형한 거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각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가 퍼지기 때문에. 0.7cm 올라간 거 그대로 자르시고,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앞판에 여기가 옆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뒷판에 긴 쪽 옆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옆선 옆선이 앞뒷판에 옆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벌리고 여기 잘라서 이렇게 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뒷판에 옆선 옆선이 만나서 골선으로 주머니를 안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봉제는 셔링군 여기 만들어서 놓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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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는 게 숙련군들의 박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박으시려면 여기랑 박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박으시면 훨씬 더 쉽게 여기 모서리가 예쁘게 박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옆선이 있고 심포켓 들어가는 원피스로 제작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방법이 지금 패턴 올라갈 때 변형 패턴 올라간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벌리는 거는 똑같지만 붙어 있을 때랑 안 붙어 있을 때랑 조금 틀리고 만약에 변형한 걸로 진행을 해놨다 그러면은 옆선을 그냥 뚝 자르시면 됩니다. 그냥 변형해놨던 걸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옆선 벌려놨던 부분 있죠? 여기를 가운데를 잘라서 여기를 옆선으로 쓰시면 지금 제가 하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제가 잘라놨고요. 자,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원단은 생활한복 원단이나 그게 지금 보니까 약간 보카시가 들어가 있어서 스웨이드 얇은 스웨이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힘없는 거 말고 지금 그 약간 옆선이 약간 입었을 때 A라인으로 보이는 정도의 그런 힘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웨이드도 괜찮거든요. 스웨이드나 그 생활한복 원단 약간 도톰한 거 그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려진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앞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판에 여기 안단을 제가 여기서 잘라냈거든요. 자, 여기 안단 여기는 5cm고요. 여기 5cm. 자, 여기는 이거 잘라놓고 하시면 조금 편해서 제가 잘랐어요. 자, 11cm고요.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그려서 안단을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른 거고 여기 2등분 얘 2등분 요거 자른 데에서 여기 2등분 하시고 밑단 2등분에서 가운데 선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그렇게 자르시고요.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여기 2등분에서 여기 2등분 밑단 2등분에서 2등분 선을 자른 겁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안과 겉을 구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세요. 재단하실 때 왜 그러냐면 다 따로따로 재단을 해야 되거든요. 앞뒤판도 다 따로 하셔야 되고 여기 옆에 주름도 다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옆에를 주머니를 안 하실 거면 제가 먼저 올려드린 요거 그 패턴 변형하는 거 있죠. 셔링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그 패턴으로 그냥 하셔서 여기만 연결하시면 돼요. 앞뒤로 이렇게 D자로. 근데 이제 옆에 주머니를 하실 거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재단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이 긴 쪽이 이 셔링분 들어가는 긴 쪽이 왼쪽이고요. 짧은 쪽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여기 패턴에다가 이 패턴이 안인지 겉인지 써놓으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겉이에요. 여기가 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도 여기가 겉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모든 패턴을 안 것을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겉 프론트. 자, 이거 이렇게 프론트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가 겉.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지금 오른쪽 왼쪽이 좀 바뀌어서.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프론트 겉이고요. 자, 여기가 프론트 겉입니다. 그리고 앞 중심. 중심, 그 다음에 옆선.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놓으세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우고, 자, 뒷판 볼게요. 이거, 헷갈리실까봐 제가 조금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뒷판이에요. 뒷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뒷판은 왼쪽이 긴 쪽이니까 얘는 제가 입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입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겉이에요. 이게 왼쪽으로 가려면 긴 쪽이 왼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입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겉이에요. 뒷판은. 그리고 자, 얘도 겉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판 안단도 여기 5cm. 자, 여기도 여기는 길이는 10에서 12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10을 했고요. 원단이 얼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더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뒷판도 자 이렇게고요. 얘가 이렇게나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뒷판은 이쪽 겉쪽이 그 패턴 그린 쪽이 겉이에요. 여기 겉. 그 다음에 뒷판, 겉, 뒷판. 그리고 이게 긴 쪽이고요. 이것도 써놓으시면 안 헷갈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뒷판, 겉, 뒷판, 겉.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가 중심.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옆선은 제가 골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걷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옆에 셔링 붙는 거가 하나로 재단을 하셔도 되는데요. 밑단 정리를 나중에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정리하셨을 때 왜 그 하나로 쓸 수 있냐면 여기 이 사이즈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요 사이즈가 조금 틀릴 건데 여기는 어차피 셔링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나도 얼마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길이가 이제 조금 틀리겠죠. 앞판하고 뒷판하고 처진 분이 있어서 그래서 맨 나중에 다 연결해 놓으시고 밑단 꺾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여기 짧은 거 두 개, 큰 거 두 개 이렇게 뜨셔서 나중에 밑단 정리하실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잡하시면. 근데 지금 저는 다 따로따로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그 앞뒷판을 따로 못 쓴, 아, 그 하나로 못 쓰는 이유가 앞에 처진 분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런데 처진 분이 지금 이 원피스가 긴 원피스라서 사실은 긴 원피스는 처진 분이 그닥 그 옷 그 착용을 했을 때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패턴을 뜰 때 긴 옷은 처진 분을 안 주는 예도 있어요. 그리고 처진 분을 주게 되면 긴 옷들은 앞에 걸을 때 발뒤꿈치가 아니라 앞에 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많이 기를 때지만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서 제가 긴 옷들은 처진 분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트도 없는데 처진 분을 왜 안 주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이거는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몸이 지나치게 뒤쪽으로 넘어가거나 가슴이 너무 커서 나는 옷 입을 때마다 앞 길이가 들리더라 그러면은 처진 분을 주시고요. 별 상관이 없이 옷이 길을 때는 난 크게 상관이 없더라 그러시면 처진 분 안 주고 그냥 하셔도 되세요. 이 옷은 그리고 재단할 때 짧은 거 두 개 긴 거 두 개 뜨셔서 재단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안 겉 구별을 좀 해놓고 재단하시면 조금 편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별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원단을 안 겉 구별을 하셔서 하실 때 다 낮장으로 뜨셔야 되세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원단이 지금 이게 스웨이드예요. 얇은 스웨이드인데요. 이 원단이 있어서 저는 쓸 거예요. 근데 스웨이드나 벨벳 그 다음에 무늬가 아래 위가 있는 원단들은 원단이 더 많이 들고 더 복잡해요. 원단 그 재단하실 때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냥 그 린넨이라든지 생활한복 원단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골덴 있죠. 얇은 골덴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골덴도 역시 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있고요. 골덴과 스웨이드 그 다음에 벨벳 이런 것들은 안 겉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라도 뒤집어서 패턴을 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허옇고 하나는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 나는 좀 복잡한 거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린넨이나 생활한복 원단 지금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로 찾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뜰 건데요. 이게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다 그냥 무료로 줘서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손으로 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쓸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쓸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자 이쪽은 허옇게 보이고 이쪽은 까매져요. 그죠? 그래서 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 얘는 이렇게 되면 허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데를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쓸리는 쪽을 밑으로 하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때 허옇게 보이고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거꾸로 그러니까 털이 스는 쪽을 이렇게 해서 들잖아요. 그러면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털이 뒤집어지는 쪽을 밑단 쪽으로 써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죠. 나는 그냥 허옇게 보이는 쪽이 색깔이 이뻐 보이더라. 그러면 좀 환한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는 거고 거꾸로 보이는 쪽이 나는 더 낫더라. 그러면은 색깔이 이제 색깔마다 색상 차이가 뒤집어서 했을 때랑 그냥 했을 때랑 색깔 차이가 틀리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더 진하게 보이는 게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허옇게 보이는 게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단을 쓰시는 분이면 가지고 있는 원단의 색상의 특성을 좀 보시고 재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한 쪽으로 보통은 진한 쪽으로 써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그래서 자 재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스웨이드라서 위아래를 그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단이 여기에서 제가 지금 껴낸 상태예요. 그래서 안단을 이렇게 붙여서 제가 재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띄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감 뜰 때 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거 식소 방향은 지금 제가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단의 끝하고 여기 지금 중심선이나 혹은 식소 방향 그려놓은 그 선하고 식소 방향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스웨이드라서 제가 쓸리는 쪽을 밑단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옷을 해서 입었을 때는 정면으로 보면 옷이 조금 진한 색깔로 보이도록 그렇게 재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리겠습니다. 자, 어깨 그리시고요. 자, 시접은 밑단은 3cm, 3에서 3.5cm,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cm 주시면 됩니다. 밑단도 그냥 제가 접어 박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 바이어스를 치셔도 괜찮고요. 커버 박으셔도 괜찮은데 지금 이 정도는 그냥 그 접어 박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꼭 하시고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쉽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깨 1cm 완성선 그리고 시접 1cm 그리시고요. 여기 목 부분 다른 거하고 조금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잘 정확하게 잘 그리세요. 자, 암홀 완성선 그리시고 여기 자르는 거는 제가 1cm 그냥 눈으로 보고 자르겠습니다. 자, 허리 둘레선 표시하시고 맞춤 표시로 보시면 되는데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아서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고, 자, 여기 옆선도 시접 1cm.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1.5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어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영상이 이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말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이거 할 때. 그래서 좀 지루하시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처음에 올릴 때도 그런 말씀들을 좀 몇 분이 하셨는데 보통 젊으신 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빨리 하는 게 저는 별로라서.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게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그 우리 의료학과 친구들이 진짜 일도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1학년들은. 근데 빨리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하시겠지만 네, 뭐 다른 분들 올리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맞으시는 분 거 들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 한번 나시면 그때 또 들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맞아야 듣는 거잖아요. 싫으면 못 들으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도 1cm.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2배속으로 늘려놨던 했더니 2배속으로 하면 멘트를 못 넣어요. 제가 해보니까 무슨 기술적인 게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2배속으로 해드렸더니 막 너무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자, 밑단은 3에서 3.5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빨리 하면 조금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이제 지식이 이 옷 만드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이론적인 그런 개념들이죠. 그런 것들을
저도 빨리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여기 자르세요. 여기 놓고 이거 자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자르고 그리고 자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옷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축적되는 그런 옷 만드는 거에 대한 지식들은 쌓이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냥 하나 만들어 있고 하나 만들어 있고 이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면 그러면 많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요거 하나 만들어서 입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입에 속이나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그리고 자르고 그리고 자르고 하는 거는 제 성격이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선생님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리고 일도 모르고 처음 이거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씽씽 지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자막도 없이 그렇게 되면 들어가잖아요. 입에 속으로 하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요. 세우고 봐야 되고, 세우고 봐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늦지? 아이, 답답해. 지루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 컨셉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서 보시겠죠. 근데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제 도움이 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론적인 거를 같이 옷 만들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의류학과 친구들 그분들이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 조금 더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고요. 이런 것도 이제 학원도 그래요. 학원도 마음에 맞아야지 하는 거거든요. 서로 불편하면 못해요. 학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한 달만 다니고 그만 다니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뺄게요. 이렇게 자르시고.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막. 근데 지금 제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100명이면은 한 30명? 요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이렇게 올리는 거에 보면 그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조회수, 좋아요, 싫어요 이거 누르는 거에 제가 신경을 좀 썼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그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야 될 거를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제 주관을 가지고 올리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지루하시다 그러면 그냥 빨리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분거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른 1cm 어깨 그대로 자르시고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선 자르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거가 재단이 돼야 돼서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간단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간단할 것 같아서 이게 언밸런스고 따로따로 다 재단을 해야 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 이게 이제 앞판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입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셔링분 긴 쪽이 돼야 됩니다. 그거 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려요. 이거 사실은 제가 지금 두 번째 재단이에요. 재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 그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냥 해드릴까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자, 뒷판입니다. 자, 뒷판에 제가 지퍼를 넣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자르셔서 따로따로 재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시고요. 위아래가 없으면 이렇게 뜨기도 하고 패턴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아래를 뒤집어서 써도 되는데 지금 원단이 안 것이 있는 위아래가 있는 원단이라서 더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뒷판이 지금 이쪽이 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놔야지 이쪽이 겉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아래쪽은 이렇게 밑단 쪽이 화살표 방향적으로 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거 하나 하시면 좋기는 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식사 방향 쪽이니까 얘랑 식사 방향 맞추시면 되고 그죠?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되세요. 자, 1cm. 까먹을 뻔했네. 자, 이거는 얘 제가 잘라서 먼저 잘라놔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1cm. 되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 뒤 중심은 시접 1.5cm 줄게요. 여기는 지퍼 있는 데라서 조금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리 1cm. 네, 여기 옆선 1cm. 제가 안 그렸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1cm. 중심은 1.5cm 자, 밑에까지 쭉 주세요. 네, 이렇게 주시고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 가위밥 좀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가 왼쪽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돼. 다음에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시고, 제가 이거를 그 뒤 지퍼를 안 하고 그냥 패턴을 뒷판을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쪽은 여기로 얘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똑같아요. 반대쪽 자른 거랑. 네, 이렇게 놓고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가 겉, 얘도 지금 겉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시접 1.5cm만 제가 주겠습니다. 1.5, 나머진 다 1cm, 밑단 3.5cm. 뒷판 반대쪽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있는 원단이 위아래가 있는 원단이 무늬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기모가 있는 원단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재단이 끝났고요. 네, 이게 원단이 이상하게 잘려져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셔링. 이거를 자, 이게 지금 뒷판이거든요. 뒷판 긴 거 먼저 할게요. 자, 이게 자, 이렇게거든요. 여기가 지금 겉이라고 제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옆선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얘가 지금 겉이니까 여기가 지금 안쪽이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쪽이 겉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앞 중심이 여기가 앞 중심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재단하기 좋게, 이쪽이 지금 식서 방향 쪽이라 재단하기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앞 중심 쪽이 식서 방향이 있어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셔링분 주셔야 되죠. 자, 여기 제가 10cm 줬어요. 그 셔링분을 지금 패턴은 제가 9cm만 넣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7cm를 겠습니다. 자, 여기는 7.5cm를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는 자, 요 꼭지점을 요 끝점을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한쪽만 하셔도 돼요. 위나 아래 두 쪽 중에 한쪽만 하세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기준을 정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밑에 쪽을 제가 벌리는 이유는 약간 이거 주름 셔링이긴 하지만 약간 A라인으로 이렇게 되게 하려고 제가 밑에를 약간 더 벌렸어요. 그게 싫으시면 덜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 선을 이 선에다가 자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연장선을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7.5cm 다시 그리시고,
여기도 연장선을 이렇게 놓고 여기랑 같은 연장선을 그리시고 여기도 10cm를 제가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시접 여기 1cm 이거는 이제 옆선에 주머니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고 주머니가 없을 때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 패턴 변형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샘플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있게 하려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밑단은 3.5cm 제가 주겠습니다. 3에서 3.5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길이랑 여기랑 길이가 맞아야 되세요. 길이 좀 재보세요. 60, 74.5 74.5cm 여기를 위를 0.5cm를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0.5cm를 얘랑 그리니까 지금 길이가 지금 0.5cm가 짧거든요. 여기를 올리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옆선 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패턴에서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 이렇게 그 패턴을 벌려놓으면 또 패턴이 또 변해요. 그래서 여기를 0.5cm를 그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려보시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가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위쪽에. 그래서 밑에서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밑에서 재서 위쪽에서 모질라는 부분은 위쪽에서 하시고요. 어떤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여기를 그냥 직선으로 그려놓으시면 여기가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패턴에서도 재단 이거 그려놓은 거에서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를 제가 자르겠습니다. 안것 구별 잘 하셔서 패턴 놓으세요. 그게 최고 이거 지금 난이도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밤색 느낌보다 겉감은 연한 밤색? 안 그러면 진한 베이지색?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원단이 스웨이드라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잘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자, 이게 지금 앞판 긴 쪽이거든요. 자, 여기 중심에서 1.3cm, 2cm 정도가 앞판이 더 길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하시려면 얘를 앞판으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앞판 기준으로 재단을 두 개를 하세요.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 아니 한쪽은 앞판, 한쪽은 뒷판을 사용을 하시고 그대로 박으신 다음에 나중에 밑단을 정리하시면 되세요. 혹시 헷갈리시면.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시려면 원단을 두 개를 접어놓고 두 개를 이렇게 마주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맨날 재단 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재단을 두 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 하셔서 그냥 봉제를 하시고 나중에 밑단 정리할 때 자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길이 차이가 조금 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게 이제 뒷판. 뒷판 짧은 거거든요. 여기가 중심. 여기가 SS.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여기가 중심. 자, 이렇게 잘려져 있을 때는 얘가 식서 방향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반대쪽에서 재시거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놓으셔야 되세요. 자, 제가 눈으로 읽고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가 중심 쪽이에요. 그래서 앞판 중심 쪽 옆선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10cm. 여기 7.5cm. 이 사이즈는, 벌리는 사이즈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저보다 많이 나가면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만 표시 이렇게 해놓으시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조금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를,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 10cm 벌리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 길이는, 아, 잠깐만요. 이렇게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올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 7.5cm, 여기 10cm. 10cm 그려놓으시고. 여기도 제가 임의로 0.5cm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길이. 자, 66.5cm. 자, 0.5cm 올린 데에서 66.5cm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1cm 이렇게 그리시고, 시접 일단 3.5cm 제가 했습니다. 똑같이 두시고, 여기에서 3.5cm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안것 구별을 안 해놓으시면 이거 하면서 오른쪽 왼쪽 구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패턴상에서 구별을 먼저 해놓고 하시면 조금 편하세요. 재단이 다 된 거는 이쪽으로 같이 이렇게 제가 좀 빼놓겠습니다. 자꾸 헷갈려서. 그 다음에, 자, 긴 거.
시간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거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됐겠네요. 네, 이쪽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 식서 방향 맞추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7.5cm 10cm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여기 7.5cm 10cm 자, 밑에까지 연결하시고 를 재보겠습니다. 14.5 여기서 재볼게요. 0.5cm. 여기는 선이 사선이어서 그런지 그 여기를 0.5cm를 꼭 올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밑에 생각해 보니까 밑에 보니까 올려야겠네요. 자, 0.5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0.5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요. 네. 여기는 밑단을 그냥 채우시면 되세요. 앞선하고 채우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쪽 선하고 채우시면 됩니다. 자, 시접 3.5cm 1cm 여기 1cm 오후에 비 온다고 그러더니 비가 오네요. 짧은 거 하나 남았거든요. 아, 잠깐만요. 제가 위아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했나 모르겠네요. 지금 보고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거치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네요. 여기가 밑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안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위아래가 있는 원단이라서. 그리고 이쪽이 지금 안쪽이고요. 네, 이쪽이 옆선,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있습니다.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 7.5 자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 10cm를 이렇게 맞춰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도 이 선하고 자를 수평으로 놓으시고 그린 다음에 7.5 자 여기는 자 10cm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맞나요? 자 6.5cm 자 여기를 옆선 연결하시고 66.5cm 길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0.5cm 올리겠습니다. 똑같이 다 그냥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5cm 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고 자 시접 주겠습니다. 1cm 3.5cm 여기 3.5cm 주시고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완성선 그리시고 이 누름새가 좋지 않은 게 이렇게 자를 위에다 올리면 불편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스웨이드는 핀이 꽂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안 꽂아져서 여러분들 왜 예전에 할머니들 그 바늘 잘 안 들어가면 머리에다가 그 바늘 이렇게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 들어가요. 귀신같이 잘 들어가요. 예전에 할머니가 바늘에 기름이 묻어서 잘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증명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 떴거든요. 이따가 제대로 떴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소매 재단을 제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소매 재단 하겠습니다. 자, 소매 재단은 언발란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뜨시면 되시고 이렇게 언발란스인 거는 원단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패턴 가격도 언밸런스는 언밸런스 된 거는 더 받죠. 그리고 소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변형이 안 돼도 되는 거면 더 받지는 않아요. 근데 변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하게 변형해주세요 그러신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추가되죠. 자 여기 그리시고 시접 1cm 자 여기 자 1cm 이동한 선을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 서울에 좀 한번 갔다 올까 하고요. 린넨이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사봤는데
가격이 턱없이 비싸요. 그 똑같은 가격 주고 사도 그 동대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질이 좋아요. 너무 얇아요. 그 가격에 사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세요. 이게 이제 시접 정리하고 똑같은데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막상 그려놓으니까 또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꺾어서 해도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여기는 제가 1cm 그냥 자르겠습니다.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걸 또 안 봤네요. 이거 위아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몸판은 다 재단이 됐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재단이 잘 됐는지 이거 패턴 자르기 전에 재단 다른 거 하기 전에 조각 나면 잘못했어도 그 재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 좀 하고 제가 다시 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위아래가 있는 원단은 이걸 포갤 수가 없어요. 포개는 것도 조심해야 돼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포개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뒷판. 자, 이쪽이 내려가는 쪽이라 얘가 내려가게 이렇게 놓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시접은 몸판하고 똑같이 여기 1.5, 나머지 다 1cm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1cm 주시고 여기 1.5cm, 여기 1cm, 여기 1cm. 자, 여기 그리지 않아서 제가 가위밥을 좀 줄게요. 여기.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렇게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 자, 앞판 안단 재단하겠습니다. 자. 네, 다 나오네요. 여기가 쓸리는 쪽. 예, 이렇게 해서 앞판은 골선이니까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골선. 네, 잘 나오려나요? 네, 여기서 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뛰겠습니다. 자, 어깨 1cm. 1cm. 여기 중심 표시. 자, 여기 1cm. 중심 표시 하시고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주머니 있거든요. 주머니가 이걸로 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그냥 하나 뜰게요. 자, 이것도 내려가는 쪽이 이쪽이고요. 자, 주머니 모양 그냥 잡겠습니다. 자, 식서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위로 1.5cm 올라가시고, 자, 15cm 잡으세요.
1.5cm 밑으로 내려가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주머니 길이는 여러분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잡으면 자 35cm 잡을게요. 35cm 잡으시고 자 여기 너비는 자 20cm 우선 잡겠습니다. 20cm 그려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는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꺾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이거 내장입니다. 여기는 많이 튀어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cm 시접 옆선 시접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꺾어서 자 길이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단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길이는 여러분들 원단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고 얘를 4장을 뜨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몰짝되면 안 되니까 몰짝 안 것 있는 원단들은 보통 다 있습니다. 안 것은 몰짝 안 되게 이렇게 뜰 때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2배속으로 이걸 올려드리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진짜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 옷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제가 또 아니라서 아이고 여기 파먹었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두 개를 떠야겠네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겹쳐놓고 뜨면 안 돼서 그래서 자,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쓸려야 돼서 위아래가 있는 원단은 그래서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다시 뜨겠습니다. 여기가 없어요. 사실은 일단은 여기만 반듯하게 맞춰 놓으셔도 괜찮거든요. 여기는 주머니 짜면 모양이 어차피 틀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머니를 잡아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떠놓을게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것만 해도.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자 안감 뜨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놓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축소 패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모아 놓으시면 좋으세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야 되거나 그걸로 그 해결이 안 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패턴은 모아 놓으세요. 저도 지금 모아 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네, 자.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쓰던 안감인데요. 그 안감이 사실은 다우다라고 올려놓은 안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다우다는 나일론이 더 많이 썼겠어요. 이런 안감보다. 그래서 다우다 안감 쓰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요. 다우다가 더 빳빳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 가방 안감이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해요. 가방 안 감은 옷에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옷에다 쓰는 안감을 가방 안감으로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방 안감은 나일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전기가 얘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보통 다우드 안감이라고 올려놓으신 분들 거는 사실 사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다우단지 아닌지 모르고 다우드 안감이라고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우다가 아닌데 파시는 분들도 모르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그분도 파시는 분도 자기가 사온 곳에서 다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우다라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보통 원단 들여놓을 때 이렇게 다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원단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갖고 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잘못된 그 정보들이 돌고 도는 게 돌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자, 이거가 이것도 또 다 따로따로 떠야 되나 보네요. 아, 진짜 복잡하네. 네, 이것도 잘라서 저쪽을 잘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올려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하나 띄고 긴 거를 띄어서 짧은 거로 변형을 해서 더 잘라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올려드리면 안 되겠죠? 네, 할 수 없이 따로따로 떠야겠네요. 자, 이게 이쪽이 거치거든요. 여기가 거치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뜨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 이게 지금 뒷판이거든요. 앞판도 다 펼쳐놓고 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거치라서 네, 이렇게 떠야 될 것 같네요. 다 따로따로 큰 거, 이거 큰 거를 두 장을 띄고 이 길이를 재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네. 참 어렵네요. 자,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접 그냥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까 친구들이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그 올려진 디자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근데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 못 올려드리겠어요. 자, 1cm 시접.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암홀. 자, 여기 소매 시접, 소매 안감을 제가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1cm 시접 있습니다. 여기 1cm 시접.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몸판으로 하거든요. 자, 밑단 안감 시접은 1.5cm만 주세요. 송곳질로 그냥 하는데 사실은 설명하기는 이게 더 쉽습니다. 송곳질 하는 것보다. 자, 여기도 시접 1.5cm 주시고요. 미미지를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미지를 다 써요. 그냥 이대로. 네, 이렇게 해놓고 자를게요. 되셨죠? 자, 여기 시접 1cm 안단.
여기는 1.5cm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 이 맞춤복하고 기성복하고 좀 많이 틀려요, 이게. 자, 여기 1cm. 아무리 1cm. 옆선 1cm. 여기 1cm입니다. 그대로 자르시고. 일단 1.5cm 그려놓은 거 자르시고요. 식사방향 맞추세요. 여기가 겉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모르겠어서. 자,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밑단 시접 1.5cm. 여기 뒤 중심입니다. 자, 여기 1.5cm. 완성선을 그리시지 말고 박는 거 어느 정도 되시면 시접만 그리셔서 자르세요. 그냥. 그리고 1cm로 시접 아시니까 1cm로 박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자, 허리선 그리시고 옆선 그리셔서. 자, 시접 1cm 그리시고. 어깨 1cm, 아몰 1cm. 완성선은 여러분들은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시면 원래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서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은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 어깨.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기초할 때는 이렇게 그 빼먹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보시는 분들도 잘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거치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앞판. 자, 여기가 지금 거치고. 진짜 번거롭네요. 여기가 거칩니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놓을게요. 자, 그리겠습니다. 바로. 자, 밑단 3cm. 아, 2.5cm. 자, 나머지 다 1cm 쓰시면 됩니다.
1cm, 여기 1cm 주시고요. 자, 옆선. 자, 허리 둘레선 찾아서 표시해 주시면 좋고. 자, 어깨 1cm. 암홀 그리시고. 시접 1cm만 그리셔서 여러분들이 그 선을 자르세요. 그러면 좀 쉽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를게요. 안단이 떼진 상태입니다. 지금 패턴이 그리시고 어깨 1cm. 자, 암홀 그리시고 시접 1cm만 그리세요. 완성선 그리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접어받기 할 거라서. 자, 허리 둘레선 표시하시고 옆선 시접 1cm 주시고. 이 시접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자를 정도로의 간격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자를게요. 자, 일단 암홀 1cm. 사실은 0.7만 있어도 됩니다. 암홀. 자, 여기 1cm 끊으시고요. 여기도 곡선 맞추기 힘드시면 중간중간에 맞춤 표시를 한 두 개 정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주름 이제 자, 이거 셔링은 재단 한 거 있죠? 그걸로 자르세요. 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제가 안쪽으로 놔야지 재단하는 게 좀 편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는 위아래는 없으니까 그거는 안 지키셔도 되고. 자, 이게 지금 뒷판 긴 쪽 같거든요. 자, 이거 몸판의 겉하고 아예 안쪽하고 안감의 안쪽을 맞추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랑 똑같이 그냥 재단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재단 해놓고 그냥 바로 얘랑 같이 개 놓으세요. 자, 길이 얘랑 그냥 똑같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1.5cm를 1.5cm, 3.5cm, 1.5, 네, 2cm를 잘라내면 되겠네요. 여기서
저기를 표시해서 1.5를 잘라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헷갈릴까봐 여기에서 2cm를 잘라내셔도 됩니다. 혹시 원단이 안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양쪽 여기 저쪽 잘라놓으시고 요 길이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2cm를 잘라내시면 1.5cm 시접이 들어간 겁니다. 완성선에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뒷판 요거 하나만 해놔도 될 겁니다. 길이가 있어서. 길이가 각자 틀려서. 자, 그 다음에 자, 뒷판입니다. 뒷판이 이렇게 자, 여기가 약간 사선이 아까 졌었어서 식서방향 맞추세요. 자, 얘가 지금 거치고 여기가 안감의 안쪽입니다. 안감의 안과 겉감의 안을 마주 놓고 그냥 자르세요. 똑같이. 서방향 맞추시면 좋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자, 겉감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 원단이 안감이 혹시 모질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2cm를 자르시면 안감 시접 완성선에서 2cm가 짧아진 거거든요. 아, 완성선에서 1.5cm가 시접이 들어간 거예요. 안감이 밑단이.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뒷판. 그다음에 자, 이제 앞판을 두 개를 하나도 안 해서 네,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2cm 짧게 하시고 자, 옆선은 똑같이 나중에 잘라내셔도 되고 앞전에 한 것처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게 앞판 앞판 긴 거고요. 그 다음에 원단은 적어도 세마 반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저기 해서 여기에서 2cm 잘라내겠습니다. 완성선에서
안감 밑단은 완성선에서 1.5cm만 더 있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을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안감은 제가 다 떴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판.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체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다 잘 떴는지. 자, 이제 다 잘 마무리 됐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자, 안감하고 주머니 속하고 따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주머니 속은 좀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셔링 부분은 그냥 빼놓으시면 되고, 셔링 할 거는 이제 오버룩 다 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지금 밑단이거든요. 여기 밑단에 그 심지를 붙이셔도 되고요. 안 붙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얘는 안 붙일게요. 제가 필요한 데만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단 꺾고 가겠습니다. 꺾어 놓으시고, 여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스웨이드라도 그 스판이 있는 스웨이드도 있거든요. 스판이 전혀 없는 스웨이드예요, 제 거는. 스판이 있는 거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스판이 있다는 거는 재직할 때 그 원사라든지 이런 거 재직 과정 중에 스판, 그 스판으로 된 원사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스판 직물, 스판 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게감이 생겨요, 옷에. 그래서 축축 밑으로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느낌이 없어서 원단에 이런 거는 원단에 무게감이 없어요. 가벼워요, 원단이. 근데 일단 스판텍스라는 거가 들어간 옷, 그 스판이 있는 직물들은 약간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안단, 그 안단이 아니라 심지를 제가 재단을 할게요. 심지는 그닥 붙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앞판이에요. 자, 안단으로 심지 뜨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으세요. 큰 거를 피지 않아도 돼서. 자, 그냥 똑같이 뜰게요. 안단하고. 자, 이렇게 떠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놓으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3cm로 4개를 뜨세요. 자, 주머니 입구에다 제가 붙일 거예요. 4개. 자, 조금 뭐 삐뚤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다 붙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4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개를 더 뜨시는데요. 자, 식서 방향으로 뜨셔야 됩니다. 4개를 더 뜨세요. 앞뒤판 주머니 짜는 쪽에다가 제가 붙이겠습니다. 자, 3cm. 이 길이는 19cm면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 떼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심지는 제가 다 떼었습니다. 이제 붙일게요. 자, 주머니감에다 먼저 붙이겠습니다. 자, 큰 거는 잘라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자, 심지 큰
거는 바로바로 잘라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자, 여기도 늘어나는 원단이면 꼭 붙이셔야 되고요. 늘어나지 않는 원단은 안 붙이셔도 되는데 원래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숙련공들은 여기를 안 붙이고 그냥 하는 예가 많아요. 숙련공들이라서. 근데 저도 안 붙이고 하거든요, 사실은. 자, 여기 시접 1cm, 1.5cm 내려가서 15cm. 그래서 아마 여기 다 붙이는 거는 처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근데 다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붙이는 거예요. 물론 기성복은 안 붙이겠죠. 자, 15cm 이렇게 해서 다 그려놓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똑같은 작업이니까. 그리고 심지는 잘 붙여야지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작업을 하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심지 잘 붙이세요. 잘 붙었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옷 꿰매는 거는 그 전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그 다음 작업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자, 1cm, 1.5cm 내려서 15cm 그리시고, 뒷판도 1cm, 1.5cm, 15cm. 자, 이거 자 돌리고 이러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시험 볼 때는 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 그 다음에 얘는 안단에다 제가 안 붙일 거고 몸판에다가 붙일 겁니다. 안단에다도 붙여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기성복에는 붙이고요. 뭐 작업자가 선택하는 거라서 기성복도. 근데 이제 각 기성복 브랜드마다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그래서 꼭 붙여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는 지금 라운드라서 여기 식서 테이프 붙이셔야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1cm, 어깨 1cm. 자, 여기 1cm 시접 그리시고, 제일 중요한 데예요. 여기는 꼭 그리셔서 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전에는 여기 다 패턴을 대고, 그렸어요. 이 라운드를 그렇게 해서 식서 테이프 붙였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지도 않고 패턴을 대고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식서 테이프 붙이세요. 제가 이거 붙이고 싶진 않은데 식서 테이프가 이거밖에 없네요. 자, 1cm 안쪽으로 붙이세요. 시접까지 다 붙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끝에가 바이어스로 됐거든요. 그래서 안 잘라도 되는데 오리지널 식서 테이프는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 자르셔야 됩니다. 끝을. 가르침이 지금 좀 뜨거워가지고 얘가 조금. 네. 그래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뒷판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뒷판에 지퍼 하나 다림질 해두셔야 됩니다. 주머니 있는데 심지는
철인군 하고 온 채가 하겠습니다. 하시고 여기도 자 1.5cm 제가 여기 시접 보이거든요. 하시고 여기 1cm 여기를 1cm를 정확하게 잘라야지 잘랐어야지 이 작업이 가능해요. 정확하게 못 잘랐었으면 패턴을 대고 하시거나 완성선을 다시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식서 테이프 여기도 붙여주세요. 시접까지 다 붙이세요. 자 오리지널 식서 테이프면은 끝을 자르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자 반대쪽 것도 여기는 지금 그 시접 그려놓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런 경우는 그대로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에 반대쪽에 이제 겹쳐놓고 재단을 해서 안 보이게 되면. 직접 그 완성선을 그려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1.5cm 어깨 그리시고 여기 1cm가 제가 보여요. 이게 그린 게 있어서 자, 식서 테이프 시접까지 다 붙이시고 식서 테이프로 하는 경우에는 이 끝을 여기가 벌어져야 돼서 끝을 자르셔야 되세요. 이거는 지금 바이어스로 된 식서 테이프 쓰는 거가 돼 있어서 바이어스에다가 테이프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은 괜찮은데요. 얇은 옷에다는 쓰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잔뜩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무료로 주셔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쓰긴 쓰는데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두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닫지 되는 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브록을 쳐서 이제 봉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브록은 목하고 아몰은 제가 바이어스를 칠 건데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칠 건데 그냥 다 감싸지 않고 끝만 감싸기 밑단은 안 치셔도 되고 목하고 아몰만 빼놓고 밑단 소매 밑단 몸판 밑단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아몰 빼놓고 다 오브록 쳐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치되는 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